자, 소름 돋지 않나요? 저는 소름 돋아요, 솔직히. 농담해라. 지금 녹화 또 들어가는데, 한미반도체 녹화 끝나자마자 얘를 이 상태에서 못 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 우리 주력주의 5%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에서도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얘를 이 자리에서 못 사면 안 된다. 그러면 편입의 기준점을 두 가지를 잡아드렸죠. 5분봉 어디서 잡아드렸어요? 제가 한번 다시 5분봉 꺼내서 보여드릴 건데, 요 자리를 넘길 때, 그리고 저 꼬리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몸통의 종가의 기준 저 자리만 넘겨도 된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인 부분이 한 템포 좀 늦어졌어요. 잠깐 옆에 보다가, 치고 들어올립니다라고. 근데 그 다음에 전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의 기준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미반도체입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뭐 기존 11월 포트에서부터 편입해뒀던 부분들. 그거는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 포트폴리오 편입합니다.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5% 비중으로 한미반도체 세 번째 칸에 얼마? 52,500원. 그리고 맨 밑에 칸에 58,700원 한미반도체. 또맨 밑에 칸에 84,800원 3월달 포트 2월 말 종가 기준 그리고 3월 말 종가 기준으로 133,700원에 한미반도체 편입입니다. 5% 비중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뭐50% 채우고 싶지만 자산 관리 그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자산에 대한. 결론적으로 오늘 장중에 녹화를 1시간을 해드렸고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뭐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이 672개가 빠져있고, 종목이.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뭐 12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그들만 가는 더러운 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외부에서. 근데 뭔 풀떼도 먹는 소리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거래가 수반되고 30만 주라고 잡아드렸어요. 30만 주에 거래가 수반되고 앞전 고점을 넘길 때, 혹은 거래가 없을 때 기준에서는 14만 5천 원 정도로 눌려 내려올 때 그때 수급을 좀 봐야 된다. 프로그램 수급 이왕이면 들어오는. 근데 지금 위로 뚫고 올라갈 때 거래가 터졌고 30만 주 이상 미리 줄 거드린 설명드린. 그리고 프로그램은 한 5만 주 이상 들어왔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조금 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매수로는 2만 주 매수지만은 9,730만 주짜리예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거래가 또 수급이 눈에 띄는 수급이 좀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제한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개별 기준에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 기준에 차익 실현할 수 있다의 이유는 일단 어찌됐든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을 10% 이상 움직였을 때 오버슈팅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또15% 이상 들어올릴 때 기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어찌됐든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기준 뭐 10조 이상짜리인데 뭐 10%를 꼭 봐야 되냐 여기서라도 꺾이면 차익 실현 아니냐 그동안에 오버슈팅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개별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마지막 매수자인이 그러니까 뭐 전일도 매수자인 나갔고 그 전날도 나갔고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니까 주력이니까 매수자인 나갔는데 오늘은 조금은 심사숙고하자. 그래서 기준 잡아드린 게 심사숙고가 무조건 밑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뚫고 올라갈 때 위로 잡아내는 그 기준도 심사숙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를 좀 활용을 해서 들여다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뭐 10만 원의 기준이라고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고점 치고 올라가면 또 매수입니다. 고점 뚫릴 때 수급 이왕 더 들어오면 거래량. 프로그램 수급이 없더라도 뭐 거래량 수반되고의 강세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결론은 오늘 기준에서 1.5%가 밀리면 이건 공식적인 매도 이렇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 개별 기준의 매도. 그리고 3%가 밀리면 이제 문자가 나가는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48,200원, 148,000원 명목 가격 그 정도가 이탈이 되면은 일단은 주력 포트폴리오 5%는 유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물량은 차익 실현.
와, 변동률이 7%, 8%인데, 아니, 뭐, 저 정도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 너무 좁은 공간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기준에 5%로 열어놓으시든, 기준점만 명확히 잡으시면 돼요. 다만, 오히려 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좁게 1%, 2%로 설정을 해서 주력 비중 말고, 주력 비중은 어지간해서는 언제 정점이 잡히는지에 대한 설명 드렸죠. 거래가 초대량으로 터지고, 꼬리 혹은 음봉.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거래대금 순위에서 점진적으로 멀리 밀려나갈 때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기준은 일단은 이 정도 범위에서 택스 전략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10% 수준까지 변동 나올 때는 무조건 뭐 꺾일 때 차익 실현을 내보내드렸고요. 앞으로 변동률이 더 확장될 수 있어요. 아래 위로 다. 그래서 그 변동률의 확장 속에서의 기준도 잡으셔야 되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돼 있죠. 또 고점 대비해서 좀그 거래가 둔화돼 있고, 그러니까 뭐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78,500원일 때가 상한가일 때요. 2월 8일 날. 그리고 최근에 137,300원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오늘의 기준은 지금 최고점의 기준이 현재가가 이제 캡처 뜬게 15만 1800원입니다. 15만 1800원. 그리고 21차, 22차 목표 주가로 17만 원을 설정을 이제 한 단계 또 업을 해드렸고, 장중 고점이 또다시 신고가 15만 2800원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1.5%의 범위가 15만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들어간 물량이 전부 다 손절이 될수 있어요. 근데 윤정두가 뭐 마케팅을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안 하잖아요. 어제 그 아침인가요? 현타 선입견에 혼났는데, 아니 이게 유료방인데 왜 자꾸 메타 수익률이나 이런 걸 올리십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하셨는데, 죄송스럽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마도 진행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너무 늦은 심야 시간을 올려드려서 죄송스러운 기준이 있는데, 그거 하여간에 다시 이제 그 문자 발송해드리고, 교육 그 기준 좀 잡아주세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0%또 최대 15%까지 따라붙는다. 그 교육 자료하고, 두 번째 기준은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설정 범위, 고점 대비해서의 눌림 폭에 대한 10% 이상은 오버 슈팅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 정도 범위에서도 일단 뭐 차익 실현 설정 범위 기준.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나 비중이 없으시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력주인데 비중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력주 비중은 유지하시는 거고, 나머지 기준에서의 이제 뭐 문자 나갔으니까 11.5에서는 이제 중립 범위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14만 8천 원이 이탈되면은 뭐 변동성 매매에서 전량 매도가 됐다로 가정하고 새로운 그 범위에서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새로운 5분봉인데 저 거래 30만 주라는 그 거래에 대한 의미는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저 고점을 넘길 때 똑같습니다. 최소 범위가 30만 주라는 거고 사실은 50만 주씩 커져야 돼요. 그 앞전에 흐름이 그래 왔었고, 그래서 뭐 지금 눈에 보여지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프로그램이 안 들어와요. 상관없어요. 뭐 10조가 넘는 종목 개인들이 흥분해서 뭐 무조건 막 땡겨놨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고점을 넘길 때 거래량, 그리고 단순히 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조지표, 시장에서 흔히 쓰는 게 MAO, 그 다음에 그당 개발된 게 MACD, 그당 개발된 게 MACD 오실레이터.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개발된 게 소나 모멘텀 차트. 그게 이제 일본 기술적 분석, 오카모토라는 사람이
기술적 분석에 뭐 일본에서는 뭐 나름 대가이신 분인데 그분이 금융공학도죠. 금융공학도가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고 하다 보니 그 수식들을 활용을 해서 기울기를 만들어서 매수 신호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저 수치는 이제 우리가 윤정두가 별도로 설정을 해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 범위 활용해서 우리는 단순 이평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단순 이평이 아닌 기준의 이평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쉬움이 계속 남긴 한데 여기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돼요. 근데 5% 주력 범위하고 이런 케이스도 없잖아요. 주력 비중 따로 있고 변동성 비중 따로 가세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어? 이해되세요? 그만큼 더 실어서 가질 수 있다. 다만 이제 기준점만 명확히 지키자. 내가 비중을 좀 더 가져간다 할지라도 기준을 좀 더 비중을 가까운다 할지라도 너무 오버하지 않는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단행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한미반도체 올려드렸는데 한미반도체 영상 나오면 우선순위가 이제 앞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 그리고 이제 그 영상 밑에 한미반도체 영상에는 뭐 교육 기준으로도 해석해서 계속 활용해서 놓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하여간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면 메인 화면에 4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 강연에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쪽에서도 좀 계속 늘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도 지금 뭐 건강 핑계대고 막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시장 분위기면 우린 축제 분위기 아니에요? 축제 분위기에 강연에 오셔서 검색기 기준 검색기 기준에 지금 한미반도체 기준에서도 진입 이후에 수익 범위 수익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들은 제대로 된 신호 속에서의 진입 부분인데 저 진입이 제가 컴퓨터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나중에 켜서의 기준의 진입이 설정이 된 거고 한미반도체 여기도 밑에 진입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여간에 오늘 그 매매사인 기준 잡아드린 게 더 위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기준에서 그리고 뭐 요 검색기 기준을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HTS 버전을 받으셔야 띵동 매수 띵동 매도 이 부분까지 띵동띵동 소리 설정해 가시면서 수익점이 수익범위 가져갈 수 있으시겠죠. 띵동 매수 띵동 매도 그렇게 해서 HTS 버전 그 받아 가셔야 되고요.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드려요. 그거는 처음 개발 완성이 됐을 때 4월 1일부터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유료 회원님이시라고 이걸 별도로 무조건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약정 계약한 적 없고 요건 한 번 드리면 평생을 쓰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당연의 기준에서 이제 항상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도 좀 더 집중할 쪽의 기준을 오픈해 드리죠. 작년 2월 말 강연에서는 에코프로 4월 1일 강연에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8월 강연에서는 포스코 TX와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10월 강연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하이닉스, 현대차를 그 당시 기준에 9월, 10월 너무 힘들어하셔서 9월, 10월 너무 힘들어하셔서 11월 달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강연 오신 분들은 75대 25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하이닉스 75, 현대차 25. 그리고 현대차 그때는 거래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 하이닉스 집중. 황태자님 같으신 경우는 하이닉스 100%를 채웠죠. 얼마에? 12만 3천 원에. 지금 얼마예요? 6만 원 이상 올라왔죠. 그럼 얼마? 50% 수익이에요. 하이닉스 한 종목 가지고 5개월 만에 50%. 계좌가.
의류 중간에 설정해드린 부분이 하이닉스 일부 정리하셔서 한미반도체 반반씩 가져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매매가 공격적이신 기준이니까. 라는 코멘트를 드렸어요. AS 전략 잡아드릴 때. 그대로 만약에 하셨다면 지금 뭐 초대박이죠.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내드리라 했잖아요. 한미반도체 잘 편입해서 수익 잘 내시죠? 라고. 지금 이제 4월에 복귀하실 텐데 3월 초순에 이제 일정이 좀 바쁘셔가지고 두바이에 또 사업 진행하시는 게 있어서 캐나다에 또 법인 상장 법인 하나 갖고 계시고 원체 바쁘세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강연에 활용을 하셔서 그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그 다음 메타방은 하여간에 빠르면 4월 8일 최악의 경우가 이제 4월 15일 날 오픈됩니다. 2기가. 근데 지금 정도의 시장 상황이니까 메타방 2기도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거래대금도 지금 굉장히 없어요. 더 터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시장이 지금 우리의 주력주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그 IT 쪽에서의 강세 이게 있으니까 메타방도 사실은 진행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메타방 뭐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거래가 안 나오면. 그래서 신청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그 채팅방에 글을 올려드릴까 하다가 저도 독수리인데다가 이게 좀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서 우리 현타 선생님께서 오죽하면 저 글을 올리셨겠어요. 그죠? 아, 좀 새벽에 요글이시죠? 근데 요거는 포트폴리오는 다 보셔야 되니까 하나는 다 봤는데 아니 못 보신 분들도 계세요. 올려드리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럼 누적 수익 범위에 대해서도 어제 누적 수익 이렇게 고쳐놨어요. PPT 완성본 나오면 완성본 위주에서 좀 원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원고 작업하신 분은. 누적 수급 보시라고 그런 거고 일단 메타방의 기준을 떠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케빈님 변동성 매매 계좌는 메타방보다 수익이 더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음? 더 가볍게 움직이시니까. 메타방 운영자산 전체보다는 조금 더 가벼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보시면 그냥 전부 종목 검색해서 나온 종목. 종목도 안 많아 사실은. 우리가 들어간 종목이 지금 이제 세 달차 진입이 되고 있는데 HPSP, 엔캠,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리고 HLB.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제주반도체. 예? 그렇게 해서 계좌 수익 범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28일 기준에 72%를 넘겼었는데 72% 더 넘겼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제주반도체 좀 눌려 있어가지고 좀 보면은 아이고 57%까지 58 14%가 이종장의 수익이 확장된 게 아니라 밀려버렸어요. 근데 만약에라도 이게 이제 목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뭐 목금 월화죠 한미반도체 쪽으로 잘 운영이 됐다면 매우 좀 긍정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메타방에 대한 전략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방은 VVIP 회원님들만 신청하실 수 있고 아직까지는 뭐 한두 분 정도는 신청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 지금도 벅차요 사실은. 왜냐면 10분이시다 그러면 10분의 운영자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10억이 매수 들어갔다 또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잖아요. 엔캠도 어제 뭐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에 위로 매도 물량이 있으니까 저거 뭐 예를 들면 5천주 사면은 13억이잖아요. 5천주 얼로 털 거야. 지금 이제 뭐 2,500주 여기 있긴 하지만 뭐 그냥 100주 단위로 쫙 쌓여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이 있지만 위에 저 38,000원까지 개인들이 저 38,000원 그냥 사버립니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3만 주를 사야 되는데 만약에 10억이면 그럼 3만 주 어디다 털 거야. 거래가 원활치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반도체 마찬가지지. 그래서 가장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한미반도체 지금의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변동성에 한번 제대로 템포가 잡혔다면은 안 보던 종목도 아니고 우리 주력 주고
매매를 안 했던 종목도 아니고 한 종목이고 저기서도 공식적으로 매수 매도 사인을 VVIP 방에서도 여러 차례 매수 매도 차익 실현까지 계속 잡아드렸죠. 어? 실질 차익 실현 되고 밑에서 재편입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메타방에 얘는 편하죠. 거래대금 최상위에 오늘도 뭐 벌써 4,500억인데 예? 100원 호가 단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편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6천 주잖아. 7천 주? 오케이. 7천 주 어디다 털 건데 해야 되는데 얘는 100원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15만 원에 그 흐름이면 7천 주 다 소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서도. 어? 불편함이 없어요. 이런 종목이 매일 매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메타방을 매번 운영하겠다 그건 불가합니다. 기회 되실 때 1월 말에 메타방 1기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는 수익이 좀 축소됐지만은 그래도 57% 전후 수준에서 조금 전보다 조금 수익이 낮으신 분 계시고 또 수익이 좀 많이 못 쫓아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저보다 좀 더 수익이 월등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메타방도 뭐 그게 매번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메타방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이 아닌 4만 6천 원대까지. 그 차익 실현하고 마지막 물량은 좀 아쉽게도 뭐 손절이라면 손절일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 10만 원대 초반에 정리를 했어요. 아쉽게도. 거기서부터 뭐 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뭐 그 정리되고 이스페타시스에서 뭐 적절한 수익을 냈으니까 또 한미도 한번 들어갔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준의 내용하고 그 안내하고 요게 이제 너무 늦은 시간에 올려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검색기 충분히 한미반도체 이때 시가총액이 7조에 7조 7조 5천억까지 8만 5천억까지 올랐네 이날 7만 8,500원 거의 8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 종목이 상한가 간다. 1조 이상짜리 2월 13일 날 엔캠 상한가 HPSB 27% 폭등 가온칩스가 2월 13일 2월 22일 상한가 그러니까 검색기 활용하셔서 충분히 보실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장 중에는 너무 정신이 없으실까봐 그런 건데 장 끝나고 이거 한 번씩 올려드리세요. 6시쯤에 그러면 뭐 새벽 시간에 너무 늦은 시간에 올려드려서 죄송한 거고 방송 끝나고 와서 이 종목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오늘도 한미반도체 그대로 올려놨죠. 현대로템 그대로 올려놨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LS 머티리얼즈가 어제 이제 사실 진입을 했는데 오늘 하락 변동률이 좀 너무 세요. 대덕전자도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뭐 거래 터트리고 쌍끌이로 1% 수급이 들어온 상태니까 뭐 부정적이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그거 올려드린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이제 요게 불편하셨던 거죠. 이게 뭐 광고방이야 유료방이야 이렇게 되신 거죠. 근데 뭐 일단은 죄송스럽게도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 6시쯤에 올려드리는 걸로 그리고 야간에 나머지 거 그럼 다 줄이더라도 관심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또 뭐 새벽에 막 5시에도 4시에도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준을 잡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줄일게요. 많이 이제 줄이고 매번 그렇게 다 막 새벽에 올려드리니까 그게 그러신 것 같아요. 케빈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이런 시장 보도 자료들 또 분석 자료들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한미반도체의 전략 부분 올려드립니다.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일단은 설정을 잡아드렸고 4만 8천 원 기준이에요. 오늘의 이제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 하신다 치면 14만 8천 원 이탈되면 일단 변동성 매매 기준은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